UCI 유니버셜 컨텐츠 아이덴티파이어 논문, 이러닝, 음반, 영화, 사진, 도서 등 콘텐츠에 부여하는 국가표준 식별체계입니다. 상품의 바코드를 찍어 상품 정보와 수량, 유통 상황을 파악하듯이 UCI 식별체계는 콘텐츠의 데이터 정보와 유통 경로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UCI 식별자를 통해 동일한 콘텐츠가 등록된 여러 기관이 상호 운영 및 연계해 콘텐츠의 효율적 관리 유통 활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상의 유통 멀티미디어 활용에 적합하도록 이루어진 UCI 식별자 구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관 정보가 담긴 접두 코드, 해당 기관이 다루는 객체의 형태에 대한 개체 코드,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한정 코드입니다. UCI, 이런 점이 좋습니다. 첫째, 모든 기관 업체에 영구적이고 표준화된 하나의 식별 체계를 사용해 유통 비용을 절감합니다. 둘째, URN 형태로 콘텐츠 정보 제공 및 다른 식별 코드 ISBN, ISSN, ISRC, DOI 등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셋째, 콘텐츠의 핵심 요소만으로 구성한 식별 메타 데이터로 단순성이 높고 모든 이용자가 열람 가능한 정보를 담아 공개성이 높습니다. 넷째, 하나의 작품일지라도 이미지, 영상, 음원 등의 형태에 따라 UCI를 다르게 부여합니다. UCI 운영체계는 총괄기구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그리고 등록관리기관, 등록자로 운영되며 총괄기구는 식별체계 운영정책의 개발 및 개선, 등록관리기관 선정 및 기술 지원, 교육 컨설팅, 모니터링, 식별 메타데이터의 수집, 유지 관리 및 정보 제공, 식별체계를 활용한 응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식별체계와 관련한 표준안 개발 및 국내외 표준화 활동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등록관리기관은 운영에 필요한 등록관리 업무 규정 마련, 등록자 승인, 등록자 코드 발급 등 등록자 관리, 메타데이터의 등록, 식별자 발급 및 유지 관리, 식별자와 함께 관리되는 URL,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 정보의 유효성 확인, 총괄 시스템과의 연계, 식별 메타데이터 총괄 기구로 전송, 응용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UCI 등록 관리 기관 이렇게 운영해 주세요. UCI 관리 규정을 숙지 및 자체 운영 규정을 수립해 주세요. 지원 사업 관리 지침, 콘텐츠 식별 체계 확립 보급에 관한 준칙, 국가 콘텐츠 식별 체계 업무 세칙, 등록 관리 기관의 등록 관리 업무 규정 수립 및 운영, UCI 전담 전문 인력을 지정해 주세요.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등록 관리 시스템 기반 체계를 마련, 시스템 이상 징후에 즉시 대처하고 변경 사항은 총괄 기구와 협의, 지속적인 콘텐츠 확보를 위한 개선안 마련 및 메타 정보 중복 방지 및 분리 발급 대책 마련. 잠깐, 표준 패키지 설치하셨나요? 표준 패키지를 설치하면 총괄 시스템과 등록 관리 시스템 간의 원활한 통신, 개발 기간 단축으로 시스템 구축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UCI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표준 패키지 다운로드는 UCI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UCI 표준 패키지 및 설명서를 다운받으세요. 표준 패키지를 설치하면 총괄 시스템과의 통신이 가능하고 UCI 코드 발급 및 식별 메타데이터의 등록 변환 등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운영 시스템에서 표준 패키지의 API를 이용해 UCI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환, 중지, 폐기 등 UCI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고 시스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하위 기관 서비스, 사용자 관리 및 일괄 전송 기능으로 다량의 UCI 콘텐츠를 손쉽게 등록 가능합니다. 설치할 시스템에 OS, WAS,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 기본 기능 외 응용 메타 항목 추가 등 세부 기능은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합니다.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제공하는 API는 사용 중인 시스템에서 호출해 적용해야 합니다. 다양한 UCI 서비스 100% 활용하기 첫 번째, 변환 서비스. 변환 서비스란 웹상에서 UCI 코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메타데이터, 원문 URL 등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변환 서비스는 등록 관리 기관의 고유한 권리로 기관에 따라 제공하는 변환 서비스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환 서비스 유형 첫 번째, N2C, UCI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변환 서비스 유형 두 번째, N2L, UCI에 대한 원문 화면을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변환 서비스 유형 세 번째, N2R, UCI에 대한 원문 리소스 파일을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변환 서비스 유형 네 번째, N2N, UCI가 식별하는 대상 관련 또 다른 UCI를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두 번째, UCI 공유하기 기능으로 유통 경로 수직 파기. UCI 공유하기 기능으로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의 콘텐츠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UCI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콘텐츠가 공유가 되면 UCI가 발급된 콘텐츠가 어떤 플랫폼을 통해 얼마나 공유되는지 확인 가능하고 콘텐츠 이동 경로 파악 및 콘텐츠 활용 정보 수집이 가능해져 등록 관리 기관의 콘텐츠 활성화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콘텐츠 파일의 UCI 삽입 추출 기술. 콘텐츠의 워터마크 기술을 사용하여 UCI 코드를 삽입 및 추출 가능하고 현재 학위 논문에 UCI 코드를 삽입하고 있으며 이미지의 경우 UCI 코드가 보이지 않게 삽입 가능합니다. UCI 등록 관리기관 운영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UCI 총괄 관리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 메일과 UCI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합니다.